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워,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죠? 왜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은 심지어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죄가 많다고 해서 벌을 주거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또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와요? 아, 그래. 그러면 아무리 계속 나쁜 짓 하고 살지, 뭐. 우리는 조건적으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부모님이 무서워야 나쁜 짓안 한다. 자꾸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감동을 받아서, 안 시켜도 어떻게 자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다. 그게 이제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제가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 사랑인가요? 네, 자유의지, 나의 선택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나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돌아온 탕자 얘기도 보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유산 먼저 받아서 집을 나가겠다면 어떻게 나가라, 그렇게 해라, 그 선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허락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면 벌을 줘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선택의 자유를 준 이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선택을 인간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벌 주실 수 없죠. 벌은 언제 줘요?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 돼가지고 너희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가 시킨 대로만 해. 너희들 마음대로 했다가는 혼날 줄 알아. 이제 이런 하나님이 무섭지요. 그렇죠? 왜? 왜 무서워요? 형벌이 무섭지.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데, 그 온전한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던 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즉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마음속에서 확실히 뭐예요? 확실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도 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요한 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까 우리가 본 것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요한 1서니까. 그 다음에 이 책도 뭐예요? 누가 쓴 거?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워할 거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여기는 갑자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실은 성경에 대한 의문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알면 의문이 없고 몰라도 의문이 없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 뭔가 크게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말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이 뭐다? 생명의 빛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큰 빛이 쫙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빛을 주시는 분이다. 는 것을 하나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을 또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보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라. 그렇게 무슨 말처럼 들려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기만 안 돌려봐라. 혼날 거다.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 예, 네. 성경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읽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대. 벌써 목소리부터 무서워요. 예. 네. 가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자, 같은 사도 요한이 책을 썼는데,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완전히 그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 정말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분이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해?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적 사랑을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라고? 무서워. 이렇게 하라 이 말인가?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게 참 저는 고민스러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응? 자, 그 참, 그러니까 그 두려워한다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서는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요한 1서에서나 요한 계시록 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같은 단어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혼란이 와. 그렇죠? 이게 말이 되려면 요한 1서에 있는 두려워한다는 단어하고 여기 있는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어떻게 해요? 달라야 됩니다. 같으면 성경이 이게 모순이야. 한 군데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놓고 또 한 군데서는 뭐예요? 두려워해라고. 그럼 성경이 뒤죽박죽이지. 그래서 성경을 아차 잘못 보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참 많아요. 자, 그러면 단어가 달라야 된다. 단어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원어로 헬라 그리스 말입니다. 이게 헬라 말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인데 찾아보니까 단어가 달라요. 같은 단어가 아니야. 근데 헬라 말로는 여기 있는 단어는 포베오. 포베오. 요한일서에 있는 단어는 베오가 아니고 뭐예요? 포보예요. 그거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포보. 포베오. 알겠죠? 그 어떻게 달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르다. 한국말은 같아. 자, 그러니까 무섭지도 않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포보는 이거는 진짜 무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서워. 무서워. 그래서 이 성경 번역자들이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한 사랑이 무서움을 내쫓는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어. 그래도 또 여기 두려워. 이것도 힘듭니다. 하여튼 간에. 그 다음에 포베어는 뭐냐 하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자들 깜짝 놀라면 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생일 선물을 했다.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생일 선물, 여자들, 엄마야! 그러잖아요. 김현수 씨가 엄마야 잘해요. 엄마야!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뭐가 무서운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게 무섭지 않대. 생일 선물이 뭐 무서워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생각보다 뭐예요? 기대했던 것보다 뭐예요? 더 놀라워. 이런 거. 요즘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그런, 예? 이런 거. 화나. 몰라, 그런 단어? 화나도 old generation인가? 어머! 예? 깜놀. 그런 말이 있구나. 깜놀. 그거 잘 배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대 하나님을 깜놀하라. 깜짝 놀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베오는 깜놀입니다. 깜놀. 네, 깜놀. 이거는 포보스는 무슨. 참, 여러분. 그래서 이 참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 말은 굉장히 단어가 풍부해가지고 다 세밀하게 그 느낌의 차이가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말은 그런 게 조금 부족해. 우리말에도 조금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섭다는 말이기도 한데 비슷한 단어인데 이 무섭다는 말을 가지고는 깜놀에 사용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무섭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면서 깜놀하고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전라도 사람이면 뭐 전라도 사람 아니라도 겁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야, 그 여자 겁나게 이쁘더라. 이거는 무섭다는 뜻은 없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그거는 여러분 확실히 이해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깜놀하라. 이 말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구나.
여러분이 벌써 1부 세미나 때 혹은 2부 세미나에서도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깜놀하신 부분이 있죠. 그렇죠. 와, 와, 이게 이제 하나님을 깜놀하랍니다. 그 말은 어떻게 우리가 깜놀, 그 깜놀은 우리가 폼으로, 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진짜로 내가 감동을 받아야 돼. 네. 맞죠? 네. 그러면 깜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깜놀이 저절로 나와요?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또는 돌아온 탕자 얘기를 공부하다가 와, 아버지가 뭐예요? 그냥 나 이거 몰랐어. 깜놀. 깜짝 놀랐어. 그런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구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하나, 여기서 하나님을 도리하는 말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깜짝 놀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깜짝 놀래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진심으로 공부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해가지고 너희를 뭐요? 깜놀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네. 왜 그러냐? 여기는 약속이 아니라 명령이죠. 그렇죠? 명령? 명령이에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근데 명령을 갖다가 왜 이상구 박사는 약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하죠. 하나님이 너 나를 깜놀해. 그럼 깜놀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내가 깜놀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상구를 깜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감동을 시켜야 돼. 감동을 어떻게 시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상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면 그제서야 상구는 깜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구야 깜놀해라. 그럼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한다면 그 명령은 뭐임에 분명해요? 약속임에 분명합니다. 자, 전형적인 명령인데 그게 약속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나사로라는 젊은 청년이 죽었어요. 죽어서 장사 지내가지고 무덤 속에 있어, 지금.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무덤이 주로 이 바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설악산 바위 같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근데 그 동네 바위는 이렇게 흐물흐물한 모양,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시체를 넣고 그다음에 바위로 막았어요. 그 흙으로 덮은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는 그 묻힌 지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요. 명령이요, 약속이요? 명령이죠. 근데 그 명령을 나사로가 수행할 수 있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뭘 해요? 그렇죠? 나사로는 죽어 있으니까 예수님 음성도 들려 안 들려? 안 들리고 내가 지금 죽어 있는데 내가 살아날 재주 있는 사람 손 들고 오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면서 막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면서 철저히 지키면서 사니까 난 하늘나라 갈게야.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 그러면 그 사람 자기가 일어날 줄 안다고 생각해.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 보고 하라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인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해 주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너라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야, 내가 오늘 너를 살려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5,000명이 모였어요. 세상에 풀밭에.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음식도 없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다. 제자들이 어떻게 줘? 그렇죠? 그 말은 제자들 보고 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테니 너희들이 뭐요?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리떡, 물고기 3마리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그래서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그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자,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시미온, 너 암 낳아야 돼. 꼭 낳으라고. 아멘. 네. 그렇죠? 그거는, 아니, 시미온이가 지제주로 어떻게 암이 나? 그건 뭐예요? 내가 낳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 제1호가 있습니다. 예. 네. 명령 제1호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요. 빛이 있으라는 말은 뭐 있으라는 말입니까? 생명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럼 생명을 있게 하는 거는, 그건 어디다 대놓고 빛이 있으라고 해요? 캄캄한 이 공허한 공간에다 대놓고 빛이 있어. 왜? 어두우니까 빛이 있어야지. 네. 빛은 누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에다 대놓고 빛이 있어라.
그럼 공간이 빛이 있게 해요? 무슨 재주로? 아니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 공간, 이 흑암 속에 빛이 있도록 빛을, 생명의 빛을 지금부터 비추겠다. 라는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서로 명령할 수 있어. 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할 때는 인간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알고 보면 무엇이다? 약속이다. 약속이다. 네. 약속이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깜놀하게 해줄 것이고 영광을 돌리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깜놀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머! 이러면 그건 뭐예요? 연극이야. 네. 깜놀이 안 돼. 네. 그리고 또 뭐예요? 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니다. 그것도 뭐예요? 다 연극이야. 아. 그래서 명령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다 연극 배우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거를 내가 막 하려고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 이거죠. 자. 자, 여러분, 그러니까 깜놀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죄죠? 이 깜놀은 반드시 제3자가 뭐예요? 나를 놀래켜야 놀라는 거지. 지금부터 깜짝 놀래볼까? 이건 연기지 뭐. 그래서 깜놀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깜놀할 수 있도록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이 깜놀하도록 하면 말을 잘 안 듣던 애가 갑자기 말을 잘 들어요. 왜? 와,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은 몰랐네. 그 사랑을 깨닫고 깜놀하면 그 다음부터 말 잘 들을까 안 들을까? 말 잘 듣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것도 참 옛날이네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구만요. 뉴스타트를 이제 하는데, 우리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이제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이 예원이야. 예원이한테 이 직원이 아빠가 너무 엄하게 해. 왜? 네. 너무 엄해요. 그래서 그 직원은 그 아빠는 저 이 박사님을 은근히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너무 느슨하다고 생각해. 이 박사님은 엄격하지 않다. 그래서 그러나 자기는 뭐예요? 원리 원칙대로 엄격하게
아이를 키우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당시에 네 살인가 그랬는데 하, 참 이뻐요. 그래서 이제 참가자분들이 이쁘다고 과자를 사주면 아빠가 다 뺏어. 건강식 아니니까 못 먹는다 이거야. 아시겠죠? 근데는 그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 애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부산에 사셨는데 제가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뉴스타트 하는데 그 제가 한국에 와서 뉴스타트 프로그램 하면 우리 어머니 꼭 오세요. 그래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캐러멜을 사와요. 무슨 캐러멜이냐? 모리나가. 모리나가 미루꾸 캐러멜. 미루꾸 캐러멜. 우리말로 밀크 캐러멜이죠. 근데 그 모리나가에서 만드는 게 그 기똥차게 맛있어요. 요즘은 또 팥으로 만들더라, 팥으로. 팥 맛이 나는 캐러멜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팥 맛을 그것도 기차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팥맛 나는 그런 색소가 없습니다. 그건 아마 진짜 팥, 팥 해서 그 팥 맛을 참, 그 색깔도 뺐어요. 참 잘한 것 같아요. 궁금하면 제가 내일 하나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근데 그거를 고개 작은 가게 아홉 개씩 딱 들였어요. 노란색 가게 아홉 개가 들였는데 모리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일본 사신다고 모리나를 보면 이 새 애기 천사들이 그려져 있어.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왜 그 우리 어머니 왜 그걸 사오시냐면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게 최고였어. 한국은 그 당시 과자란 게 영 조잡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 과자란 게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나마카시 나마카시예요? 나카마시예요? 네? 나마카시예요? 그 양과자 있잖아. 나마카시, 생과자. 그런 것도 일본은 기똥차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린 그때 뭐 돈이 없고 가난했으니까 그런 생과자는 쳐다보지도 못했고, 그 이제 모리나가 미르코 캐러멜은 최고야. 그걸 제가 어릴 때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꼭 오시면 두 각을 사와요. 그러니까 이제 총 18개, 9개, 9개니까. 그러면, 머리나 밀크 캐러멜이 절대로 건강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걸 가끔 가다가 하나씩 까 먹으면 옛날 생각이 나고 우리 어머니가 참 잊어버리지 않고 뭐예요? 60이 된 환갑이 지난 아들한테 모리나가 캐러멜을 아직도 80이 된 어머니가 사다 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출출하다, 심심하다 하면 그거 하나 까먹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열어보니까 예원이가 찾아온 예원이가. 찾아왔어.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놀고 같이 놀고 싶어서 왔대. 근데 그게 그걸 먹고 있으면 향기가 뭐예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예원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 역시 그 여자애는 남자애하고 달라요. 남자애 같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할아버지 못 먹어. 그렇게 말할 텐데, 얘는 여자애라고 할아버지, 왜? 참 좋은 냄새가 나네요. 예, 네, 참 이렇게, 예, 네,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뭐예요. 이렇게 은근히 둘러서, 이방 안에 좋은 냄새가 난대. 그러면서 침을 꼴깍 삼키는 거야. 근데 뭐, 그거 뭐 들킨 게 확실해. 그렇죠? 들켜버렸어. 야, 근데 이거, 예원이 아빠 생각하면 이것도, 카라멜을 줬다가 또, 또 예원이가 또 그거 먹었다고 또 야단 막 맞으면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러고 들켰는데 또안 나눠 먹을 수도 없고,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카라멜 한 개를 줬어요. 얘가 그거를 촤 까가지고 입에 넣고 막 이거는 너무너무 맛있거든. 그 과자를 못 먹다가 막 얘가 막뿅 가는 거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너무 맛있어요. 너무 이막 진짜로 맛있는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매일 달래. 그래서, 매일 주면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혼나니까, 두밤 자고 하나씩 주겠다. 사흘 만에 한 번씩 주겠다. 그때부터 예원이가 뿅 가가지고 얼마나 할아버지 말을 잘 듣는지 몰라. 심부름도 얼마나 잘하고. 그래서 이제 예원이는 손꼽아 기다린 게 할아버지 이제 한 밤만 더 자면 캐러멜을 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또 사흘 만에 주고 또 사흘 만에 주고 그러다가 이제 세미나 끝났어. 끝나자마자 우리는 이제 짐 싸가지고 빨리 공항으로 가서 또 미국으로 돌아가서 또 세미나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바쁘게 짐을 막 꾸리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하고, 예원이가 오늘 캐러멜을 먹는 날이래. 근데 이제 두 갑이 있었는데, 한 곽은, 이제 끝났고, 이제 한 곽에 한 개가 딱 남아있었어. 그리고 이제 새거한 각이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개 남은 걸 주고, 이한 각을 이걸 어떡하냐? 예원이가 이제 이게 그래서 그거를 주머니에 넣으려 그러다가 이한 각을 예원이가 가지고 있다가. 먹어. 그랬더니 얘가 뭐예요? 깜놀! 막, 할아버지, 할아버지! 막숨 마저 막 가쁘게 쉬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막 놀랬고, 이 맛있는 거를 한 각을 주다니, 이 사흘 만에 한 개씩 얻어먹는 건데. 예. 그때 막 얘가 막,
막, 그 얘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얘는 아직도 얘가 지금 아 올해 대학 들어갔을 거예요. 어. 얘가 그 기억을 아직도 잊지 않고 가끔씩 여기 이제 그 아빠가 봉사하러 보내요. 그럼 올 때 가르멜 사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예. 그게 막 너무 놀랍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공부를 다 하다가,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농부가, 천국은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뭐를 발견한 것 같아? 보화를. 밭을 갈다가, 갈다가 툭 걸리는 거야. 이게 뭔가, 그래서 깊이 파서 탁 보니까, 그게 막 보물이던 상자가 탁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가진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뭐를 샀다? 그 밭을 사. 그 밭을 사야 그 보화가 자기 게 되니까. 아시겠죠? 이제 그게 천국이다. 천국이란 그런 거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말씀의 밭을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가끔 가다 뭐요? 와, 이거 내가 몰랐잖아. 와, 야,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네. 이런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이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지고 그거 다 팔아 가지고 이거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런 마음. 그래서 성경 안에서 천국을 찾아라, 보화를 찾아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에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면 무섭고,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보면 뭐예요? 깜놀하고. 그런 두려움이다.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 한국말 성경을 좀 이렇게 바꿀 때가 많아요. 그 이래 놓으면 여기도 두려워라, 저기도 뭐예요? 여기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는 뭐 두려워하라. 이래 놓으면 아주 혼란스럽죠. 이거를 구별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야, 설악산이 어떤 곳인가 해서 딱 와 보니까 뭐요? 와, 너무 좋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참 이번 봄이 꽃이 참 좋은 봄인 것 같아요. 예, 작년 봄보다 꽃이 훨씬 더 예뻐요. 이 진달래, 철쭉 이런 게 쫙 편데 꽃이 풍성하고, 꽃 색깔도 아주 좋고, 요게 보면 날씨도 따뜻해야 되고, 뭐예요? 비가 적당한 때 와야 되는 것 같아. 이번에 비가 안 오다가 적당한 때 딱 맞는 때 비가 아주 푹푹푹푹 와줘가지고, 아주, 우리 저기, 그 빨간 꽃 있잖아요.
철쭉. 올해가 최고네요. 색깔이 막 선명한 게, 꽃도 막 너무 부드럽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깜놀시켜 주시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정말 그 깜놀을 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많은 깜놀을 받으셔서 여러분 유전자들 다 활짝 켜지시고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